여보세요? 언니, 나좀 데려와 줘. 남편이 때렸어. 뭐? 알겠어. 언니가 금방 갈게. 기다려. 태미, 여기 우리 동네니까 안심해. 공기 좋다. 됐고, 가서 얘기 좀 하자. 야, 이현아, 얘기 좀 하게 앉아. 도대체 남편이 언제부터 잘린 거야? 모르는 남자가 나한테 DM 보내는데 남편이 보고 때렸어. 잠깐, 모르는 남자가 DM을 보냈다고? 부럽다. 부럽다고? 내가 언제? 부럽다고 했잖아. 아니, 왜 맞고도 가만히 있었냐, 그 말이지. 그렇게 무서워서. 내가 네 남자 맨날 돈 보고 만날 때부터 알아봤다. 피, 나 남자 얼굴 보고 만났거든. 뭐? 깜짝이야. 야, 이 정도면 재수한 삼성 아들인데? 뭔 소리야? 우리 남편 돈 없어. 아, 솔직히 돈도 없고 얼굴도 볼거 없고. 아니 도대체 왜 결혼을 한 거야? 아니 뭐 밤일이 뭐 30번 이상 하는 건가 참. 30분이 무슨 30번? 30번? 아니 야, 너 그러면 그 눈에 그 멍이 아니라 다크서클래래? 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 언니 따라갈게 왔는데, 나 어디서 자? 일단 날라와, 가자. 됐다. 네. 아이고, 조심히 내려와요, 성아야. 아이고, 우리 아빠, 아이고. 딸기 공주님이 리리코님에게 30만 원 후원하였습니다. 우리 리리코 이따가 내셔봐. 공연성 뭐해요? 우리 딸기 공주님 또 정신 못 차리고 후원하고 계시네. 나는 우리 리리코가 내 얘기 주는 게 그렇게 좋아. 정신 차려요, 성. 그 여자 남친 있디야. 차라리 소개를 받지 그냥. 어이,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에비비. 하긴 저 호리비한테 누가 소개를 시켜주냐? 안 그래, 막사트? 왜 그래? 나 그래도 소개시켜준다는 사람 있었어. 누구? 네 마누라. 뭐? 아니, 도망갔지. 깜깜한 밤이. 아직도 깜깜 무소식이요? 내가 깜빡했다잉. 미안이야. 끊어서 란뜨서다. 사츠! 나일 끝났으니까 갈게요. 에이. 태미씨! 안녕하세요, 상다 오빠. 아, 네. 근데 왜 얼굴에 멍이 들었어요? 아, 상도씨, 일 끝났으면 집에 가봐. 거기 뒤도 일 끝났으면 집에 가요. 예. 태미, 여기 앉아.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받는단 말이야. 안 그래, 되게 씨발 깜짝이야. 아, 언제 온 거야? 안 왔어. 씨발 깜짝이야. 발도 닦아라. 안 올라. 아니 태미 씨 눈이 왜 그런 거예요? 말좀 해봐요. 그게 30번을 했어. 언니 씨. 에이, 그럼 이게 다크서클이네. 아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이야. 이게 그놈 라짝이야. 에? 이런 썩은 딸기같이 생긴 놈이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이런 폐타이어같이 생긴 게 이씨 이런 개 씨발 같은 놈의 씨발 놈이 확 새끼가. 그래도 제 남편인데. Sorry 누나, 누나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막사트, 오바 하지 마. 입에 오바 넣고 치기 전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데미가 잘 곳이 필요한데 혹시 재워줄 곳 없나? 우리 집 우리 주지네요. 집이네요. 우리 집. 아이,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스탑! 다메 누나, 우리 집에 오면 봄자들 양대라.
我忘了放假的了，两点了。好，OK，卡卡。 너 갑자기 왜 이러노? 누나 달라길래요. 가볼게요. 박사트. 어? 문은 저쪽이야. 언제 바뀌었지? 원래 저쪽이었어. 가가. 근데 태미, 태국 말도 할 줄 아는데 왜 거절한 거야? 그냥요. 아, 인정. 좀 비오긴 해. 그럼 둘 중에 한 명 집에서 지내야 되는데 혹시 조건 있어, 태미? 우선 침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에이, 큰 위성님네 딱딱한 온돌이잖아요. 저희 집은요 침대가 이슈. 코끼리가 밟고 지나가도 편안한 침대 있잖아요. 그거예요. 뭐? 이 코끼리. 너 전 마누라가 코끼리 말해가지고 그 침대 산 거 아니야? 다른 여자 잤던 침대 별로인데요? 아이 그게 아니에요. 이 형매냐? 나 딸기 공주요. 이 니네 가구점에서 제일 좋은 침대로 우리 집에 좀 보내줄 수 있나? 우리 태국 공주가 잘 거니까. 아 그러면 딸기 공주네 집에 가면 되겠다. 그럼 일단 따뜻한 물로 샤워해도 될까요? 아니 저번에 지하수 잘못 파가지고 물이 개미 오줌 마냥 찔끔찔끔 나오잖아요. 나는 수압 세야 되는데. 우리 집은요 수압이 너무 세가지고 배 대고 이렇게 잠깐 딴 생각하면은 어이 배꼽이 두 개가 돼버렸네. 아 너무 웃긴데. 그래야 수압 센 거는 인정이야. 근데 요즘에 그 물에서 돼지 똥내는 안 나? 뭔 소리야. 아니 왜 비 오는 날마다 돼지 똥물이 지하수로 들어온다고 아 죽는 소리 했잖아. 근데 말이야? 하필이면 오늘 비 소식이 있네. 아무튼 우리 상덕이가 비위는 타고났어. 돼지 똥내도 그렇고 전 마누라도 그렇고. 아, 돼지 똥물보다는 개미 웃음이 낫겠다. 아니 지하수는 그냥 딴 데 파면 돼요. 토록씨 죄송해요. 저 딸기 오빠 집으로 갈래요. 오빠? 뭐? 가? 어? 어머! 근데 시간 벌써 이렇게 됐네? 왜? 뭔 일 있지? 급하게 와서 혹시 컴퓨터 한 시간만 쓰러질까요? 그래! 그래! 가스 가자! 와! 방 너무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네! 아이고 여기 꽤 본인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생활해요! 아니 근데 글리스는 왜 갑자기 안 된다고 하고 간 거야? 아 그게요. 노랑. 그렇다. 근일성님에게 중요한 건 태미가 지낼 방이 아니라 리리코의 라방이었다.